자, 이제 우리 소득세 갈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문이 여기 편하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에 여러분이 배우는 세법 중에서 조문이 제일 많아, 제일. 부가가치세가 제일 짧고. 책이 없어. 그냥 보면 돼요, 여기. 그냥 구경해. 그래서 1장이 총칙이야, 총칙. 법전을 보면 국세법령정보센터 가서 봐봐. 그러면 1조, 2조 이렇게 막 시작하는 게 아니야. 총칙? 법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 법에서도 조차. 2장, 1절, 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총칙이 있을 거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책을 썼는데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을 같이 넣으니까 또 욕하는 애들이 있어. 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구분 못한다고. 네가 구분 못하는 거야. 같이 있어, 같이. 어? 같이 있다고. 그냥 별것도 아니야. 분류과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같이 있어. 그래서 비과세가 뭔지 여기에 나 있어요. 12조에 가보면 여러분이 배우는 비과세 조문이 싹다 거기 다 있어.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귀속연도 취득가액, 그렇죠?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지.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공동사업 이런 쪽이 있는 거야.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특례를 적용하는 거고, 이제 공제를 배우는 거죠. 각각의 공제를 배우고, 우리 근로소득 공제, 연금 소득 공제, 퇴직 소득 공제가 있잖아. 다른 쪽은 필요 경비가 있고. 그러니까 앞쪽은 필요 경비를 얘기했고, 뒤쪽엔 소득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득세 세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세액 공제가 있고 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에만 있는 아주 재밌는 거지. 부동산 매매를 한다. 금융소득이 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그럼 세액 계산을 별도로 한다고. 단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비교과세 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연합 예정신고 납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득세 중간연합은 어떻게 하는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지. 부동산 매매업자 이런 사람들 납부 어떻게 하는지. 절이 그만큼 중요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1차 때 공부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면세 사업자 같으면 매출에 대해서 미리 신고해 두잖아. 그런 것들. 결정, 경정, 징수와 환급. 굉장히 중요한 거지. 소득세에서 특히 추계과세 어떻게 할 건지. 세무서에서 소득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공동사업장에 관한 특례. 이건 별 조문 아니야. 그냥 가산세나 뿌린다는 거야. 앞쪽에 있는 게더 중요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종합소득세에도 한 장, 양도소득세에도 한 장이야.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양도의 정의가 뭔지 먼저 배우고, 비과세 감면,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도 계산하고, 기본공제 세액 계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까지 쭉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10절에 가보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있는 거지. 연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선 과거 해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어.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거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납세 의무자의 지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출국세도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니까 누구에 대한 납세 의무를 배우는 거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5장으로 가서 원천 징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천 징수에서 법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고.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누군지, 징수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소득별로 원천 징수에 대한 특례들을 쭉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하 생략.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가 구성되어 있다.